CCTV 김호중의 뉴욕 타임스. 야권은 야권도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며칠 전에 종로 무슨 시장에서 광장시장에서 근데 지지율은 1%밖에 한겨레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직접 썼죠? 김보엽 기자가 쓴 1% 지지율밖에 안 되는데 현역 의원이 44명이 참여했다. 그렇게 쓰라고 지시를 했죠, 제가. 왜 하셨나요? 다른 기사 쓰느라 바빠. 빚 없는 사회. 민주당 내에서는, 민주통합당 내에서는 이 같이, 이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은 가장 많습니다. 사람 좋잖아요. 그렇죠. 네, 친화력도 있고. 고려대학 나왔어. 이명박 대통령 같은 대학 나왔어. 그런 거 분석 말고요. 인맥 분석가 이런 거 하시면 대선 후보들은 항상 첫 일정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정세균 후보는 오늘 인천공항 노동조합을 찾아갔습니다. 인천공항 매각 다시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그거 반대한다는 뜻을 오늘 좀 밝혔고 그게 이제 자기가 경제 전문가 정책통 이런데 이 홍보 효과가 좀 있는 거고 뭐 버스를 한 대 빌리겠대요. 그래서 그걸로 광주 전남 부산 울산 경남 이런데 버스 투어를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겠다. 군수경제란 책을 썼어요 전에.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식의 이명박 정권의 경제는 낙수경제다. 그래서 재벌이라든가 대기업 잘 사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떨어져서 못 사는 사람들과 서민들이 잘 살게 된다. 자기가 주장하는 분수경제라는 것은 이렇게 서민들과 일반 사람들이 많이 돈을 쓰게 되면은 이것이 쫙 분수처럼 퍼져갖고 경제가 활발해집니다. 트리클 다운. 낙수경제라는 말은 있지만 분수경제라는 말은 없긴 하죠. 썼대니까. 책 제목으로. 그러니까 분수경제 쳐봐야 나온다니까. 경세균 쪽. 책을 내고 경제 이런 것들 내시고 뭐 그러셨어요. 네. 경제 이런 것들 만드는 이유는 아니다. 네. 어쨌든 화수분이 아닌 이상 어떻게 이렇게 돈이 거꾸로 섞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내 역학 관계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민주당 호남 지분이 있는 게 강한 정당이잖아요. 부러우면 또 안 되는 강한 정당이죠. 그래서 그 호남을 대표하는 대권 주자가 누구냐? 정동영이냐 정세균이냐 이런 측면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랬을 때 이제 호남 쪽의 그럼 대의원 당원들 호남 쪽을 대표하는 주자가 누구냐 나 정세균이다 아, 정동영이 아니고 나 정세균이다 정동영이다 이런 내부 역학관계 싸움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석 제대로 했죠 이번에. 글쎄 근데 그 아무튼 그럼 그 다음 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분이 바로 이제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아직 출마 선언 안 했습니다. 네. 하신다고 했죠. 근데. 넘어갈까요? 그냥? 아니. 안 하실까? 저번에 나와서 큰 표차로 이명박 대통령한테 졌죠. 고민이 많을 겁니다. 2002년, 2007년, 2012년 이번이 세 번째인데 가장 상황이 안 좋잖아요. 2002년에는 그래도 이 등록을 했고 국민참여경선 뭐 이거 내가 경선 지킴이다. 이렇게 뭘 남겼는데 2007년에는 후보로 출마까지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잘 안 됐고 지금은 옆에 사람들도 별로 안 남아요. 정동영 계보 의원들 많이 배신 때리고 다른 사람한테 간 모양이에요. 거의 다 가죠. 남아있는 사람 좀 있어요. 없는 걸로 알아요. 누가 남아요?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출마를 하지 마시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저도 하면서 개인적으로 출마를 안 하는 게 본인의 미래 정치 일정이나 생명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치인들은 당사자가 되면 그런 판단이 잘 안 되나 보더라고. 얼마 전에 한겨레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팀플레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저쪽은 한 명밖에 없지만 우리는 후보들이 많지 않냐. 이 후보들이 뭐 예비 내각 비슷하게 내가 되면 저분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거는 거꾸로 읽으면 내가 1등 할 것 같지는 않고 나중에 어떻게 이렇게 또 잘못 읽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이미지가 바뀐 정치인 중에 하나인데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다. 그렇죠. 좋은 방향. 아니, 야권 지지자들한테는 일정 정도. 그렇죠. 근데
그걸 까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이거죠. 어차피 당선되긴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오는 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건 자기 판단이죠. 내가 나오라 그러지.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근데 득보다 시가 세요. 지금 강남에서 이번에 근데 전에 그 동작에 전 남아 있었어 된다고 봐요. 그런데 보궐선거 때 전주로 내려갔었잖아요. 이제. 그렇죠. 이게 미국에 만약에 나와서. 만약에 동작에 남아 있었다면 이번에 정몽준 의원을 꺾을 수도 상당히 있었을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는데 정리를 하면 2008년 총선 때는 서울 동작 대선 떨어지고 바로 총선에 동작으로 지역구로 옮겨서 출마를 했다가 정몽준한테 졌죠. 그렇죠. 지고 나서 보궐선거가 생기자 당적을 가지고 친구. 출마를 하려다가 당에서 반대했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해서 당선이 됐고 그때 욕 됐다 말고 먹었죠. 욕을 많이 먹고 다시 복당을 하셨죠. 그리고 그때도 욕 많이 먹었죠. 욕을 많이 먹었는데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러고 나서 2010년 전당대회에서 2위 를 해서 이제 조직력은 평탄했었죠. 정동영 개그원 굉장히 많았어요. 2010년까지만 해도 그냥 대선 후보 경선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한 조직력을 갖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 지금 다 사라졌어요. 네. 다 박영선 의원도 원래 정동영 그렇죠. 정동영 정치에 이용시킨 게 지금 나가, 완전히 역전됐죠. 관계가 나가려고 하는 것 중에는 그런 생각도 좀 이거는 뭐 취재 결과는 아니고 추측인데 3등은 할 수 있을 거다. 내가 3등을 하면 지역별 경선을 하다가 1, 2위 중에 이렇게 끝까지 완주하지는 않고 누구를 좀 지원해서 무장,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 3등 못할 것 같은데. 2010년 그 민주당 정당대회에서 이분이 3위를 하셨었고 이분이 2위를 하셨었고 그리고 이분이 1위를 하셔서 당 대표가 되셨죠. 아, 자, 당대표 선거 때요? 이쪽을 보여드려요. 아니, 이분도, 이제 손학규 네. 저기 전 대표로 넘어가자면, 이분도 최근에 바꾼 것 같아요. 카피라이터나 책사를. 아, 이거 저녁이 있는 삶. 아, 요즘 정말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저게 이겨요? 네. 이 정도 카피. 이번 국면에서 나온 최고의 카피였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말 길게 했거든요, 원래. 아우 짜증나. 어디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장에 가서 이렇게 인사말 할 때도 짜증나. 네, 어제 근데 요즘은 짧게 하던가요? 네. 어제 저녁에 있는 삶 첫 번째 정책 뭐 설명회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국회에서 교수님 강의 듣는 것 같았다는 네, 그 자리에 취재 갔던 기자들은 본성이 나왔구나. 그리고 지금 서울 경기 지역 쪽 선거운동이라고 해야 되나? 사전선거운동 금지에 걸리나? 아무튼 우리 돌아다니는 기자가 한 명 지금 민생 탐방 붙어 있는데요. 아무튼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고 그 이 책사 얘기하니까 드는 생각이 이 양반하고 최근에 같이 일하기 시작한 어떤 사람이 첫날 이제 뭐 제안을 받고 자리에 앉아서 나눈 얘기가 손 대표는 너무 교수님 같다. 나는 근데 정치인은 그렇게 점잖기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쌈마이 같아야 된다. 난 당신을 쌈마이로 끌어내리고 싶다. 동의하느냐? 그래가지고 뭘 동의 안 하겠어. 그래서 경기고 서울대 경기고에 서울대 나와서 옥스퍼드로 유학 가서 박사를 하신 거 어떻게 보면 스펙을 보면 참 정말 장담했었죠. 그래서 분당에서 선거할 때 당 이름은 조그맣게 하고 그 스펙을 앞세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 경선에서는 그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한나라당 출신이다. 그게 이제 계속 주홍글씨처럼 새겨졌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공격하면 비겁할 것 보궐선거 분당 보궐선거 나가서 이제 희생을 했던 거니까 네. 이제 희석화됐다. 꼬리표처럼 따고 다니는 게 많이 사라졌죠.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생각을 아직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저도 하고 있는. 꼬리표가 깨지진 않죠. 다만 거론하지 않을 뿐. 이제는 좀 덜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거나. 그러다 서울에서는 손학규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도
꽤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중장년층에. 지금 행사하면은 학교 사랑인가요? 굉장히 많이 오세요. 저 중도적 생각을 갖고 있는 쪽에서는 나름대로 호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요새 1등을 가장 많이 저지는 분이죠. 영남 후보론. 영남 후보 필패론. 필패론 얘기를 하면서 다음에는 수도권의 중도, 중간층의 지지를 많이 받는 나 같은 사람이 될 거다. 지역선거가 아니다. 이제는 바뀌었다. 이 세 분 다. 물론 안철수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일단. 세 분 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 아니냐. 아닐 것 같아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또 나올 것 같아요. 세 분 다? 어쨌든 손학규 전 대표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엔 메시지 관리하는 사람이 지금 탁월한 양반이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몽준 후보와 손학규 후보가 지금. 네, 두 사람의 그 메시지 관리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진짜로. 이제 다음 카피가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봐야죠. 네, 다음 카피 점심도 나오고. 있는 사람.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뭔가가 나오지 않고 그냥 구호만 있으면은 안 된다. 근데 뭐 연 2000시간 노동? 학교 후보가 얘기한 게 그럼 이제 22주 나눠보면 비정규직도 이제 확 줄여버리겠다라고 그렇죠? 네. 두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게이 레즈비언 커플의 발칙한 위장결혼 영화 조선명탐정 질투는 나의 힘 해피엔드의 제작자 청년필름 대표 김조광수가 연출한 키어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만화한 작품입니다. 이분 최근에 많이 부상하고 있는 후보 중에 한 명이죠. 풀뿌리 정치인이다 뭐 그런 평가도 하고 도지사 관두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둔다고 하는데 날카로우시네요. 이게 좀 뭐라고 하셨어요? 날카로우시다. 도지사 관두시는 게 그 대단히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그게 최대의 미니. 약점이 아니냐. 경남 도지사 될 때 야권이 네. 총 단결해서 경남의 정권을 교체한 것인데 2010년도에 도지사가 됐는데 중간에 이렇게 그만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 도민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이냐. 이 문제가 걸려있는 것 같아요. 입당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네? 입당도 안 한다고 했었죠. 네. 출마할 때. 한번 이제 약속을 어긴 건데. 거기다 도지사도 절대 관두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기 신화를 갖고 있죠. 2장에서부터 군수 뭐 쭉 올라가. 이게 제일 큰 장점이고요. 네, 자기 신화 스토리가 있다. 자기 네, 스토리가 있는 장점이고. 네. 약점은 욕심이 많은 사람처럼 비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무리소를 준다. 그럼 그거를 정치적 야망으로 봐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정치적 야망으로 봐주기를 기대하는 그쪽에 이제, 바람이 있죠. 지지율은 조금씩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떨어져요? 아니요, 떨어질 때는 없었죠. 근데, 그, 대선 출마 선언을 7월 10일 안팎 어디서 하는지는 아는데 알려드릴 수는 없고, 이, 그때 그 시점에 5%가 되면 민주당 경선에서 내가 문재인을 꺾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캠프 내에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제 생각은 좀 걱정인 게, 대선 출마한다는 게 이미 반영이 돼 있거든요. 지금 이제 뭐 약간의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은 김두관이 출마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조금 더 나와야 아직, 되는데. 아직은 일반 국민들이 모르죠. 인지도는 굉장히 약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의도에 너무 가까이 있는 분들의 착시 현상인데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여의도에서는 없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 기자들이고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모릅니다. 중요한 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 인지도나 스토리가 일단 알아야 그 다음에 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스토리가 뭔지 전달받아도 입력이 안 돼요. 근데 스토리를 들으면 이게 혹할 만한 스토리이긴 하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누군지는 최소한 알아야 그 사람은 이런 스토리가 있었어? 하는 건데 스토리만 세상에는 감동적인 스토리가 많거든요. 스토리만으로 관심이 안 가거든. 근데 이분이 도지사를 관둔다고 하잖아요. 아, 물론 뭐 관두지 않고 나와도 욕을 먹을 거고 관두고 나와도 욕을 먹을 거예요. 관두지 않았다면 한 다리 빼고 이제 한다고 욕 먹을 거고 관두고 나오면 너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냐 욕 먹겠죠.
문제는 만약에 이분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안 되면 대선 때 같이 치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지역에서 이길 만한 야당 인사가 없잖아요. 도지사 나가서. 거기서 이제 왜 이제 아주 실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표를 찍을 때 주르륵 찍잖아요. 특히 지방에 뭐 나이 많으신 분들. 잘 아세요? 김두관 지사? 잘은 모르지만 뭐 몇 번 네. 뵈긴 했죠. 네. 잘 아십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말씀 안 하십니다. 보통 학교를 갔을 때 했다든가 뭐 이렇게. 문재인 후보하고 지지 기반이 네. 겹치죠. 물론. 경남 쪽의 지지 기반이 겹치고 또 자기 수준 친노가 확실히 확실한 친노가 아니라라고 이제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친노 그룹 중에 한 명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문재인 후보하고의 그 경쟁 갈등 관계를 어떻게 극복하냐. 당내에서도 견제 세력이 많은 것 같고요. 김두관 지사는 왜 친노인가요? 뭐 발탁을 노무현 대통령이 장관 발탁. 범친노라고 봐야죠. 행자부 장관을 노무현 정부 때 했고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2002년도에 열린 지방선거 때 지사 어디였지? 리틀 노무현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어디 선거 출마를 권유해서 받아서 나가긴 적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분이 그래서 나와서 이제 자기 이제 지명도도 키우고 후보가 안 되더라도 그래서 자기 이제 정치적 이득을 개인적으로 얻었다고 치면 그 경남도지사 선거 이제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데 대선과 함께 그러면 그 지역에서 최소한 경남도지사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 그 도민들의 마인드에서 보자면 배신을 했거든요. 일정 정도. 그러면 그리고 그 지역 그 시민단체 이쪽에서 다 말리고 있고 여론도 그쪽에서 나쁘고 근데 야당을 다시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이 우리를 만약에 버리고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또 선택해야지 하긴 쉽지 않은데 그렇게 되면 표를 찍을 때 기술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르륵 찍는 경우가 많다고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나가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나 나갔을 때 나 안 찍었는데. 저기는 점으로 처리되고 있어요. 지금. 누구 찍으셨어요? 그럼? 나는 날 찍었죠. 나는 날 찍었죠. 잘 모르겠다. 하여튼간에. 여기가 좀 개별이었던 건. 뭐 주르륵 다 찍어요? 아니, 1번만 계속 찍고, 뭐, 이런 식으로. 1번만 찍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누가 한 사람 마음에 들면 그 번호표를 찍는 경향이 있는데, 나 있는 분들이. 그게 하여튼 불리하게 작용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평등국가를 주장하고 있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서민에 대한 그 애정, 그런 게 삶 속에서 녹아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하여튼 간에 상당히 이렇게 당내 분위기나 여론상으로서도 주목받고 있는 후보 중에는 분명한 사실이죠.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김두관 도지사가 대선 후보가 될 자질과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2번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의도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김두관이 부상한다. 김두관이 뜬다. 김두관이 경쟁력이 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제일 먼저 튀어나온 건 사실은 조선일보나 한나라당 쪽이에요. 새누리당 쪽이에요. 오히려 처음에 김두관이 나오면 뭐 가장 상대하기 힘들다. 근데 그렇다면 그 얘기를 왜 하겠어요? 진짜 그렇다면 진짜 그렇다면 조선일보가 그 얘기를 왜 하겠냐고. 저는 그것이 그 판에서 몇백 명씩 같이 놀잖아요. 그 안에 200몇십 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주변에 또 몇백 명의 기자가 있고 그 그룹 딱 해봐야 뭐 몇천 명 안 되거든요. 자기들끼리 유통하는 정보 혹은 만들어내는 어떤 이야기들 거기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거꾸로 이제 그런 가정도 가능하겠네요. 그런 논리라면은 앞으로 만약에 새누리당 쪽에서 문재인 후보가 가장 위협적이다는 얘기가 나오면 문재인 후보는 위협적이지 않은 게 되는 거죠. 오늘 나왔어. 오늘부터 문.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이게 평상시 이게 대선 정국이 아닌 일반적인 정치 평론이나 뭐 이렇다면 그렇게 생각한다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대선 정국 레이스가 시작되고 서로 머리 싸움을 하고 서로 자기가 의도하는 여론을 퍼뜨리려고 하는 수싸움을 하는데 정말로 저 사람이 제일 무서운데 저 사람이 제일 무섭다. 저 사람이 되면 안 될 텐데
괜히 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제일 상대하기 쉽다라는 여론을 오히려 퍼뜨리게 낫지. 김두관 지사는 잠재력과 확장성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확장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저쪽의 후보가 박근혜 의원으로 고정으로 놓고 볼 때 가장 대척점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누구냐. 서민이다. 서민의 애환을 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손학규 전 대표 구호가 전역이 있는 삶이면 이 양반은 평등 국가, 헌법에 나와 있는 평등의 가치를 우리 사회에서 구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살짝 걱정이 드는 게 그 아까 전문가 뭐 요 집단 그것도 무시 못하는 게 그것도 그렇게 해요. 2000년에 한겨레 21에서 차세대 지도자 조사 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나왔죠. 근데 그때 지지율은 사실 1%에서 5% 왔다 갔다 할 때였거든요. 그때 노무현이란 사람에 대해서 주목한 사람들이 정치 전문가, 기자,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속에서 가려진 보석 같은 사람이다라는 평가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근데 김두관 지사에 대해서 그런 평가가 이전에 좀 있었느냐? 최근에는 그런데 그 이전에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노무현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이미 개인적인 기억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청문회를 통해가지고. 다만 되겠어.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지. 개인적인 기억들이 있었거든요. 김두관 그리고 전국적인. 근데 김두관 지사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이분이 색깔이 특별히 튀거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다고요.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박근혜 가 귀족, 공주의 삶이기 때문에 대척점에는 서민. 네. 근데 대척점을 그거로만 잡으면 그게 크게 보이지만 대척점은 다른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자기가 굉장히 크게 설득이 됐나 봐요. 자기가 설득이 돼서 자기 합리화와 또 출마 선언을 좀 이따 한다 그러니까 도지사도 그만두고 여의도에 캠프가 뭐. 가장 많은 많은 사람들이 붙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이 근데 문재인 그 고문보다 훨씬 네. 스킨십도 좋고 열정도 있고 에너지 한 가지 그 여의도에 익숙하죠. 한겨레가 김두관 지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겨레 누가 좋아하던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들어봅니다. 혹시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있었나요? 그런 의혹을 일부 김두관 캠프의 실무자 선에서 나왔던 얘기를 듣고 제가 전화 걸어서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김두관 지사 참 좋아해요 저. 상대적으로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냐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던데. 글쎄요, 그거는 뭐 지면 크기, 지면에 얼마나 소개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했고 그만큼 지사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쫓아가서 대선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데서 빚어진 오해가 좀 있었을 것 같고요. 저희는 그 새누리당까지 포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그런 보도를 지향하죠. 맞습니다. 한겨레끼리 의견. 우린 가만히 있는데. 하여튼 김두관 노지사는 자기 스토리에 자기가 빠진 것 같아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 아, 정치인이 그래야 된다면서요. 물론 그래야지 당선이 돼요 대부분. 왜냐하면 그럼 당선 되겠네요. 김두관 지사. 다 되는 건 아니고. 그 정치인들은 그렇게 자기 스토리에 자기가 빠져서 그렇게 돼야 그런 에너지가 나오더라고요. 스토리가 있는데 그걸 얼만큼 텔링을 잘 하느냐. 그리고 그 텔링을 잘하기 전에 자기가 그 스토리에 스스로 감동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 이건 돼. 아래로부터라는 책에서 룰라 얘기를 하잖아요. 룰라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그 이전에 뭐 노무현 링컨 또 그 전에 만델라 뭐 이 김대중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에서 룰라 이렇게 그 모델로 찾은 것 같은데
룰라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렇죠. 어. 사람들이 룰라를 잘 예전에 그룹 룰라는 알죠. 룰라를 잘 모르고. 남미의 룰라가 누군지 잘 모르죠, 대부분. 무슨 일 했는지도 모르고. 그쵸. 게다가. 왜 이기 있는지도 몰라요. 브라질 하면 왠지 우리보다 좀 못 살아서 우리의 모델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요새 뭐 브릭스 브릭스 하지만. 그렇긴 해요. 예, 적당한 모델이었느냐. 대해서 약간 좀 더 지켜보죠. 좀 몇 달 더. 몇 달 후 다 결정돼 있거든요. 그 저는 앞으로 그 아, 너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켜보자. 소활 선생이 방청객으로 오시는 거 환영합니다. 지속적으로 방청을 드리도록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출마 선언은 아주 재밌게 특이하게 할 거예요. 좀 얘기 좀 해봐요. 그럼 힘이 빠지니까. 왜냐하면 승리는 전략일 때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특별히 얘기해서 전략일 텐데 아무래도. 룰라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 민주당 의원들이 예전에 그 뭐 룰라 연설문들을 갖다 모아가지고 우리 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뭐 PDF로 공개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사이트 웹사이트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거기서 보시면 참고를 해서 김두관 지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현재 1위, 민주당의 문재인. 이쪽에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책사가 없어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의사, 그러니까, 다른 조직들하고는 다르게 도지사를 했으면 도지사가 되기 위해서 끌고 갔던 조직도 있고, 또 의사결정 체계가 이미 잡혀 있잖아요. 손학규 뭐 다 마찬가지, 정동영 다 마찬가지일 텐데 이 양반은 국회의원 선거 딱 한 번 해봤잖아요. 그 이전에 조직도 없었고 새로 만들어져야 되죠. 캠프가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조직이 이래 그렇듯이 아니 조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 사람이 없다는 사람 숫자가 부족하다기보다는 한 번도 일사불란하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일사불란하기 꼭 좋지는 않지만 시간이 별로 없고. 그리고 뭐 여러 종류 색깔의 사람들을 한 번에 모아서 의사결정이 탁탁 나도록 그런 의사결정 구조가 만들어져야 될 텐데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보면 그렇죠. 담쟁이 포럼이라고 지지하는 그룹이 하나 있긴 있고 대선 출마 선언도 한 만큼 캠프가 얼른 꾸려지고 그쵸. 시간이 안 많으니까 캠프에서 좌장 일머리 아는 분이 딱 앉아서 이렇게 역할 네. 나눠서 홍보 기획 전략 쫙쫙쫙 밀고 나가야 맞습니다. 되는데 아직 스톱이 돼 있고 좌장을 못 구했고 대변인 두 분만 오늘 대변인 두 분하고 비서실장만 내정했다고 그, 발표.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재인 고문이 최종 결재를 꼭 해야 그 일의 종류에 따라 밑에 탁탁 당내에서는 조직적으로 제일 강하지 않나요 후보 중에서? 친노 조직. 친노로 지금 친노 사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뿐 그게 체계적으로 옆에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럼 노무현 대통령은? 경선 때 어떤 조직력이 있으셨나요? 그때 노사모가 있었죠. 당내 조직이 국회의원 중에서 천정배우원 혼자 갔었죠. 그렇죠. 혼자 갔었고 노사모는 외곽 조직이었고 실무자가 바람이 일어나 좌강제 우희정 좌희정 우강제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그 굉장히 타이트하게 오랫동안 보좌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거기 붙이면 되잖아. 네. 근데 청와대 식구들이 좀 있어요. 많이 네, 참여한 네. 경수부터 해서 지금 공보특보 김경수 씨가 하는 거. 예. 하여튼 의사결정 구조가 이렇게 네. 아직 매끄럽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전혀. 좌장을 구한다면 어떤 분을 구해야 될까요? 그러면 캠프에 이해찬 대표는 아 좌장이 아니. 아 담합이 열리겠구나. 미니 유용화 선생이라고.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약간 활약이 미니를 향해서 수정되고 있는 미니 유용화 선생이라고. 어떤 뭐 아니 우리가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사람의 가능성 이런 거 얘기하는데 아니 이거 어떤 분이 필요하냐는 거죠 저는 어떤 일머리를 아는 사람. 일머리 아는 사람. 조직 그를 잘 할 줄 아는 사람. 총선 대선 정도로 치러본 경험이 있고. 그렇게 따지면 여기 오가면 이제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래도 네. 그 상당히 국민들에게 그 소탈하고 친근감 있고 솔직하고 본의적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지지율이 확
틀렸죠. 문재인과 예를 들어 박근혜가 TV 토론을 한다. 좀 모르죠. 네. 문재인과 박근혜가 것 같아요. TV 토론을 하면 저는 할 때마다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은데 안 했잖아요 한 번도. 근데 문제는 안 할 것 같다는 거예요. 박근혜. 그럴 수 있죠. 네, 박근혜 의원이 지난번에 왜 그 대선 후보 되면 다 토론회 하죠. 하긴 하지만 미니멈으로 줄이고 그리고 아마도 뭐 질문이라든가 형식이라든가 최대한 그 틀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짜려고 하겠죠. 왜요? 그 박근혜 의원이 관리되지 않은 워딩이 나올 때 사고를 많이 쳐요. 아, 박근혜 캠프 쪽에서? 네, 만약에 둘이서 붙는다, 결국까지 후보가 돼서.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둘이 붙이진 않을 것 같은데, 둘이서 붙는다 그러면. 조금 둘이서 붙어서 계속 문재인 후보 쪽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으면 박근혜 후보 쪽에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해야죠. 그래 누군지 알 거 아니야. 토론을 벌이고 사람들 구경하고. 최소하는 이유가. 그건 안 하겠다는, 안 할 거라는 거죠. 최소할 거다. 아니, 왜 마치 후보가 된 것처럼 그러십니까? 된다면. 네. 아,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 대통령, 이 대표 상품은 어떤가요? 임팩트는 약하다고 봐요, 저는. 네. 어떠셨어요? 나쁘진 않은데, 임팩트는 약하다고. 네? 아니, 그 우리나라 대통령. 다 우리나라 대통령. 아니, 캐치프레이즈. 중간에 참모가 좀 없다면서요, 이쪽은. 아니, 참모가 없다기보다 의사결정.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의사결정 구조가 탈퇴하지 않다. 아니, 근데 은근히 괜찮은데. 이 저녁이 있는 삶. 그거만큼만. 그렇게 네. 섹시하지는 않는데, 은근한 맛이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문재인 후보가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민,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맡겨놓는 정치가 아니라, 시민이 같이 만들고 참여하는 정치를 자기는 만들겠다. 거기다 보통 사람들이라는 용어를 써서 옛날 노태우와 비슷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봤지만 하여튼 자기가 생각하는 건 노무현, 아니, 문재인 후보의 어떤 정치 철학 같은 경우 거기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치인한테 정치를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정치를 하겠다. 동행 정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나름대로 정치 철학을 자기가 비춘 것이죠. 부호가 네. 이렇게 말씀하셨던 네. 그런 거하고 연속성 네. 그거는 있는데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그리고 아 맞아 그런 생각이 드는 저녁이 있는 삶처럼 네. 그런 부호가 아니라는 거죠. 입말에 자꾸 오르내려야 되는데 네. 근데 문 후보가 최근에 지지율이 살짝 오르고 있어요. 그 저희 조사를 한 번 더 해봐야 해보면 김두관 문재인이 오르고 박근혜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조사를 하겠다는 건 아닌데 추측을 해보건데 좀 그런 길에 여론조사 조작된 아 그렇지 아 제가 이번부터 조사 담당이 아니에요. 조사 담당을 다른 사람한테 다른 후배한테 맡겨서 조사 담당은 부반장이 아니 또 발등간에 다른 할 일 없는 청와대로 가져갔는데 그 이제 어떤 전략가의 표현 중에 대통령이 되려면 세 가지를 가져야 된다. 사람들한테 세 가지를 줘야 된다. 하나는 신뢰, 또 하나는 호감. 나머지 하나가 이제 강함이에요. 강함. 강하게 보여야 되는데 이 문 후보는 뒤에 앞에 얘기한 두 가지 신뢰감, 호감 이런 데서는 이전부터 욕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인상 좋고 뭐 사람 인품 좋다. 이거는 그 정치적으로 상대편에서조차 인정을 하는 거니까. 근데 왠지 좀 약해 보였거든요. 최근에 메시지가 내가 안철수랑 붙어도 이길 것 같다. 민주당이라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당의 후보다. 뭐 이런 표현들이 사람들에게 좀 강하게 비치면서 일부 국민들 보면 정치인들한테 바라는 게 강한 리더십을 많이 요구하는데 저는 새로운 리더십은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에 같이 이제 카리스마적으로 나를 따르라 이러한 리더십보다도 상당히 같이 그 노무현 대통령도 제 기억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 높은 불고 막 그랬을 때 자기가 잘 났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앞에 서 있다 이런 흐름에 앞에 서 있다 그런 얘기를 난 그 흐름에 앞에 서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걸 기억하고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리더십을 국민이 바라고 있고 이제는 국민들이 이렇게
그렇게 가르치는 걸 되게 싫어하죠. 다 알고 있거든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정치인이 저 얘기하면, 어우, 저 또 사기꾼 얘기하는구나. 거짓말 얘기하는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변환 리더십의 좀 포인트는 잡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그런 강력한 리더십 파괴력 이런 부분이 부산에서 좀 제대로 발휘가 안 됐죠. 부산에서는 조경태 의원도 자기 자리에 오게 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정치적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 조경태 의원도 출마 선언했나? 그렇죠. 제일 먼저 했어요. 그 막 비판하고. 조경태 의원이 본인이 원조 친노라고 주장을 하시죠. 그러면서 문재인 고문을 비판을 했더라고.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문재인 고문 비판은 뭐 계속한 것 같아요. 예전부터 했는데 본인이 원조 친노라는 주장은 다음에는, 네? 본인이 원조 친노라는 주장은 본인이 이제 대학생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산에 출마하러 나왔을 때 그때 뭐 선거를 도왔다 뭐 이런 이제 기반이 중첩되니까 서로 이제 막 오늘 같은 날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조경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그렇게 강도 높은 표현으로 비판을 하는 이유는 하나잖아요. 그렇죠. 나 좀 봐달라고. 그렇죠. 기반이 중첩되니까. 노이즈 마케팅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 마케팅 전략에 말려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써줘야 조경태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기사를 쓸 수 있을까. 근데 이쪽 캠프의 책상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조경태요? 예, 예. 본인이 이제 그 얻고자 하는 포지션 친노이긴 하지만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죽음의 책임을 문재인에 묻겠다고 지금 말하는 것 비슷한 건데 메시지가 본인이 진짜 친노고 문재인은 그러면 노무현 죽음의 책임이 있고 이렇게 바운드를 치면 도대체 어디서 어디에다 자기를 포지션 시키려고 하는 건지 친노라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안타까운 게 저는 친노가 아닌데요. 친노라는 게 좀 정치적으로 조금 배타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이 노무현 정신과 별 다르게 그것이 정치공학적으로 또 이제 정략적으로 쓰이면서 배타적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끼리 패거리 이런 식으로 정치권 내에서 하면서 포지션을 어디다 잡으려고 하는지 전략을 모르겠어요. 그걸 문재인에게 노무현 죽음의 책임을 묻고 나서 남는 친노를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생각했다면 그런 친노가 얼마나 존재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놓고 자기가 거기다가 그런 사람의 진짜 친노라고 라떼를 붙여서 자기가 그걸 먹겠다고 하면 뭐가 있냐 이거죠. 이해가 안 가 이 전략이. 물어보지 그랬어. 누군가 욕했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대선 후보로서 이제 전략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야, 여기가 빈틈이 일로 가자. 왜 대선 후보 정도 되면 다 옆에 전략가와 책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요. 그 주변에. 현재까지는 나 홀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문제인데. 자, 그럼 구해야 되겠네, 누군가를. 자주 말씀하시죠. 지난번에 워낙에 또 많이 말씀을 하셔서 네. 이번에는 저만 얘기하고 네.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만나본 적도 없고. 근데 미니에서 정으로 마이크로 정으로 수렴하고 있어요. 네, 이제 주목할 후보죠. 아, 그리고 주목할 위치. 네. 왜 그러냐 하면 제 생각에는 기존 정치 흐름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멘트들도 분석하고 그러면은 기존의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겠다. 적극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치를 많이 불신하고 정치를 싫어하고 정치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피곤해하고 그랬는데. 이 안철수 원장 같은 경우는 그런 기존 정치인의 행태라든가 정치 어떤 기존 정치 논리 이런 부분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그리고 또 왜 지지율이 높으냐 그냥 한번 여기 오기 전에 생각해 봤거든요. 분명히 물어볼 것 같아서 근데 몸으로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정치권에서는 안 보여줬다 검증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자기가 IT 산업을 하면서 또 재산도 확실하게 기부를 하고 또 기업 운영도 그렇게 했고 또 백신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러면서
또 청춘 콘서트 하면서 젊은이들과 같이 고민과 고통을 같이 하는 이런 자세들, 이런 부분들이 또 새로운 시대의 흐름들, 이런 기존의 구태여한 그 정치공학적 그런 정치하고는 완전히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구애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저 만나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들어가야 같은데. 된다고 보세요? 민주당에? 예? 민주당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안 들어가겠죠? 들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혹시? 저는 안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이런 구도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결심을 하면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저도 되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이제 하나 선출되고 그 사람하고 이제 플레이오프라고 표현하던 2단계라고 하든 뭐든 해서 단일화를 한다. 안철수 원장일 수도 있죠. 문재인을 이길 수도 있고 김동완을 이길 경선 룰이 문제겠죠. 단일화 후보 룰이 문제. 근데 그 룰을 가지고 싸울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저 양반이 만약에 지난번 얘기해서 네, 룰을 가지고 싸우면 저는 안철수가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저 양반이 던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한편으로는 요즘 언론 취재 환경만 놓고 봤을 때는 두 사람 굉장히 비슷합니다. 취재가 안 돼요. 접근 불가능. 복도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이고 학교에서 학교에서 정치를 강연 정치. 대변인 누구 한 분 임명했다면서요. 유민영 전에 청와대에 있었던. 네. 얼마 전에 책을 보다가 이제 또 비슷한 대목을 쓴 것까지 발견을 해가지고 안철수 원장이 쓴 거는 이전에 그 영원히 있는 승부라는 2001년에 나온 책에 나온 글 대목인데요. 언젠가는 같이 없어질 동시대 사람들과 좀 더 의미 있고 건강한 가치를 지켜가면서 살아가다가 별 너머의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안철수 원장이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박근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면 한 인간이 살다가는 기간은 작은 한 점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한 점은 영원히 남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한순간 한순간 영원한 기록을 남기게 되는 우리들은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런 비슷한 말들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비슷한 얘기들이 많죠. 저는 봤을 때 박근혜 그 의원이라고 그랬죠. 박근혜 의원은 기존 정치 질서에서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유력한 후보고, 안철수 원장은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유력한 후보가 아니냐. 지금은 기존 정치와 새로운 정치가 공존하는 시기인가요?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쪽이. 네,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노풍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노무현 돌풍도 미국에 뭐 좀 누군지 모르겠는데 와서 미국에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공부해 갔다 그러더라. 그런 나라가 없으니까.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만들어 나가는 우리 국민들의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 노풍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이고, 촛불 집회도 나타났던 것이고, 이번에 안철수 노풍도 박원순 시장 할 때도 결국은 거기에는 안철수라는 개인으로 봤을 때는 뭐 그냥 집안도 좋고요, 그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고생도 안 한 분이지만, 그런 안철수 노풍을 만들어냈던 배경에는 그런 우리 국민의 그런 에너지들, 기존 정치 질서를 부정하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겠다는 그런 흐름 속에서 안풍이라는 것이 나왔고, 이분이 그런 IT 산업을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포착을 확실히 하고 있어서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오늘 이해찬 대표가 그 관훈 클럽 토론에 참석해서도 다른 방송이자 클럽 토론이구나. 다른 기자들도 궁금한 대목이 다 그건 거예요. 대표한테 안철수 원장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이 올림픽 끝나는 8월 한 10일 정도부터 45일, 9월 말까지 될 거고, 그때 경선을 하려면 경선 룰을 7월 말에 정합니다. 7월 25일 정도에 결정할 거여서 안철수 원장이 그 전에 뭔가 입장을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 민주당에 들어올지 아니면 뭐 할지. 근데 이 대표의 오늘 발언은 딱 그 정도였어요. 안 원장이 심사숙고하는 것 같다. 대선 출마할지 안 할지, 민주당에 들어갈지 말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고 있고, 그럼 일단 대화를 하기 위해서 공식 채널이라도 만들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안 원장 쪽 발언이 재밌는데, 공식 대화 채널을 만들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겠다.
아직 그 수준이라고 그 정도 단계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굉장히 큰 획을 저는 그어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역대 대선에서 봤을 때 과거에 그 87년 이제 민주화 항쟁 이후에 그때 선거 때도 물론 노태우 대통령이 됐지만 하나의 획을 걷었고 뭐 그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전두환 대통령이 됐을 때 획을 걷었죠. 근데 그 이후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특히 DJ가 대통령이 될 때도 이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한 거 처음 정권 교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호남과 충청이 연합했지만 그런 획을 걷고 노무현 대통령이 될 때도 큰 획을 또 걷었죠. 이것이 결국은 하나의 한국 사회의 역동적인 변화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 사회의 변화를 대선이라는 국면 속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그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었냐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안철수 원장에 대한 거는 기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은 안풍이라든가 이런 것 분석해 봤을 때는 이번 대선도 여태까지 이런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삶의 질의 문제가 그렇고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어떤 일반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는 문제가 새로운 리더십을 그러한 대선 가도로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한 기대가 이제 안철수 원장을 통해서 표출이 되고 있는 건 표출되고 있는 거죠. 네, 맞는, 예, 맞는데요. 과연 그게 이제 안철수 원장이 다 이걸 받아 안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분은 이제 계속 제가 얘기를 했던 게 공익근무.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내 욕심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그게 정치라도 감당할 수 있다. 뭐 전에 거기까지 얘기가 나간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의 그 한 고위 인사 한 분이 네. 그런 표현을 써요. 이 정치라는 거 상당 부분 욕을 먹는 거고 욕먹을 맷집을 갖춰야 되고 그런데 안철수 교수가 과연 대선이 한겨울에 열리는데 광화문에 반스단장 입고 나가서 서서 견딜 수 있겠느냐 나 추워요 그러고 집에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거죠. 이 검증 비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맷집을 안 교수가 한 번이라도 가져본 적이 있느냐. 이제 정치를 바라보는 눈 자체가 국민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봤을 때 정치인이라 그러면은 과거의 어떤 그런 뭐 근대 정치 철학이랄까요? 그 속에서 봤을 때 상당히 그 권력에 대한 부분도 잘해야 되고 맷집도 강해야 되고 그리고 차 컨트롤도 해야 되고 조직도 강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 개념들인데 그런 사람들 국민들이 다 써봤잖아요. 다 써봤는데 잘 안 되고 있거든. 그랬을 때 이러한 그 어느 인사는 안철수 원장이 너무나 도덕성과 철학성이 강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글을 내가 한번 본 것 같은데요. 다른 측면의 정치를 국민들이 바라고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철수 원장 쪽에서 네. 나온 표현 중에 네. 그 표현이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사석에서 들은 표현이긴 얘기긴 한데 선한 상상력, 선의의 상상력 그걸 이제 발상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이제 안철수 원장의 매력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 전에 민주당이 결국은 반사이익을 통해서 성장했고 이번에도 반사이익만 바라고 있다가 많은 의석수를 놓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안철수 원장 보고 들어와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기존 정치인의 화두보다도 민주당이 어떻게 바뀔 것이고 어떤 변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민주당이 제대로 바뀌고 만주당이라도 그러면은 그럼 뭐 거기서 나오는 후보는 안철수 원장을 겁낼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자꾸만 그 틀 안에서만 정치권 틀에 아까 말씀하신 여의도 안에서 나는 인기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학적 틀에서만 계속 하면서 메시지 던지고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밥이 그냥 뭐 신뢰를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장애 주식이나 안철수 원장에 뛸 수밖에 없는 그런 고민을 해야 할 텐데 들어와라 말아라 이게 나는 아니라고 잘 안 바뀔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죠. 예. 네. 대선 후보 얘기는 걸로 또 해? 벌 마치고 준비했던 얘기가 있는데 이거 짧게 그래도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국회가 개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국회 개원 논의였는데 조금 전에 타결이 됐죠.
가장 큰 MBC 청문회 하기라고. 예. 네. 이게 더 컸었어요. MBC 청문회. 근데 대신 청문회를 하는데 이 보통 청문회를 하면 국정조사 특위 만들고 뭐 조사하고 청문특위 구성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문방위. 그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문화관광체육 방송통신 위원회. 네, 거기서 하기로 했고 또 하나는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 하기로 했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판에 새누리당이 좀 이 버티기를 했는데 오늘 타결이 된 것 같아요. 내곡동 사저부지 그거는 이제 여당은 특검 하자고 하고 야당은 국정조사로 하자고 했는데 특검으로 하되 특검을 야당이 선임하는 쪽으로 협상이 됐죠. 어차피 타결되고 빨리 하지 이렇게 뭐 김준호 댕기 그러게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다고 하니까 저네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아. 제목 바꿨잖아. 군사 빼고. 살짝 한 거. 군사에 저희는 과로 해놨는데. 군사 빼고. 정말 보여줄 걸 막판까지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민주당 논평이 되게 재밌었어요. 뭐였지? 뼛속까지 친미로 시작해 뼛속까지 친일로 마무리하는 MB정권. 이런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친미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동아시아 이제 군사 전략에서 나는 왜 그거 안 그런 내용 없어요. 제가 게스트라고 이거 아니 보면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이거 왜 중국이랑 러시아랑 북한이랑 그다음에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일본이랑 묶어서 그렇게 이 전선을 치려고 하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거라서 그게 예전에 그 왜 예전에 요즘 한참 문제는 그 공군 F-35입니까? 네. 그 도입 문제하고도 다 맞물려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제 좀 중요한 결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결정은 제가 보기엔 예전에 이미 된 것 같아요. 예전에 이게 단독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패키지로 일단 무기 구매하고 그다음에 그 협정 맺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어떤 틀을 만들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패키지로 이미 다 결정이 됐고 돈은 그때 다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협정을 하면서 국회에도 얘기도 안 하고 몰래 이름도 바꾸고 몰래 대통령도 없을 때 그런 발상이 어떻게 나올까요? 참 청와대 쪽의 반응이 미친 뭐였지? 거죠 이거. 우리도 몰랐다? 즉석 강건으로 네. 올라와서 몰랐다. 6개월만 나왔으니까 중요한 건 빨리 해치고 일본하고 군사협정을 맺는데 몰래 합니까? 이게 말이 돼? 이제 뭐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도 일본 사람들은 알았겠죠? 그쪽은 다 알죠. 아, 우리만 몰랐고 이제 일본에서는 하자마자 환영성명 미국에서 나오고 다 나와. 오늘 잘했다. 오늘 한겨레 만평이 재밌었죠. 그렇게 하자니까 일본 쪽에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걱정된다고. 그게 한겨레 만평이었어요. 미친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그 수준에 대해서도 정부 쪽에서는 어디랑 했다더라. 우크라이나랑 어디랑도 했던 수준이다. 우크라이나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옛 공산권 나라를 포함한 24개국과 같은 협정을 맺고 있다. 중국이 원하면 중국과도 협정을 못 맺을 이유가 없다. 뭐 이번 협정이 사실 뭐 정보 제공 의무나 구체적으로 제공할 정보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데 근데 왜 비공개래? 이게 국무회에서 의결되면 협정안이 협정은 그렇죠. 성사되는 거죠. 네. 행정관이니까 네. 국회에서 이걸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게 없나요? 네? 아, 또 물어봤네. 저는 좀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될 거군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거는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근데 이게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통과가 돼서 통과됐으니까. 네. 그렇죠. 아무도 군사협정을
국회 논의하지 않고 몰래 처리할 거라고 상상 안 했기 때문에. 박지원 대표가 엊그제 새누리당 의원들은 알았을 것 같은데, 핵심 의원들은 거기는 알았겠죠. 네. 물론 알았겠죠. 박지원 대표가 엊그제 국방부 장관하고 전화 통화할 때도 그 얘기는 없었대요. 대단하다. 그리고 그 전에 어떻게 이럴 수가 국회에서 국회 개원하면 공론화 해봅시다 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정권이. 네. 이거 하여튼 뭐 뒤에 돈이 있다고 봐요. 저는 우리가 그거 이렇게 신속하고 조용히 처리하는 데는 반드시 돈이 있습니다. 뭐 하고 옆에서 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찾아내봐야죠. 인천공항 매각도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거 다시 또 얘기하고 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 네. 지금까지 미니 유영화 선생님과 대활로 시작하여 총알까지 갔다가 미니로 미니 유영화 선생님과 광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광고입니다. 광고. 광고를 선생님께 맡기신 미니 충분히 소화하실 것 같은데. 이거 맨 위에 거 입으십니다. 이걸로? 네? 들고 왔습니다. 샤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음용 강판. 네. 김혜연, 한이 착한 쇼핑. 김혜연은 대학관의 이름이고요. 아, 이건 김혜연 기자가 하는 건데 안 시켰어. 네, 한번 해보시죠. 착한 쇼핑이 대표가 김혜연인 줄 알았네. 음용 팡팡 녹과 염소 제거 수압 빵빵 스킨케어 음미온 샤워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 건강을 책임집니다. 아토피 안심 마크를 획득한 국내 우수 중소기업 인기 상품 한이 착한 쇼핑 주문 전화 080-667-4949 또는 한겨레 TV 사이트 메인 광고에서 온라인으로 급할 수 있습니다. 한겨레 TV 광고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이거 광고. 네. 다 한겨레 광고. 이거 광고 안 좋아요. 그 다음에 김보영 샤워기 광고입니다. 아, 그건 제가 네. 김보영 이쪽 이름 아니요. 이거 나름 감각 있으신데요. 방청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방청 신청하실 때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블로그 him.hani.co.kr/cctv에 들어오셔서 신청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비밀글로 사연과 성함,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잠시 알리는 말씀입니다. 한겨레 구독 캠페인이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한겨레 신문, 주간지 한겨레 21, 시내 21을 정기 구독하실 시청자분들께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1566-9595로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저희 제작진에게 도움이 되주시고 싶다는 분들은 cctv@hani.co.kr 메일로 성함, 연락처, 주소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이미, 많은 이미 구독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부탁드립니다. 끊고 다시 하셔도 돼요. 하나 더 구독하셔도 돼요. 22개를 받으세요. 자, 지금 그래서 미니 유용화 선생님과 함께했던 178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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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는데 다시 섭외가 갈지 모르겠어요.